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 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일어서는 귀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입술 위에 생명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오며,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악한 영에 눌렸던 심령이 새로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수고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오늘부터 우리 큐티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정하셔서 나오시고, 오늘 봉사하는 분들은 우리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참고하셔서 정말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을 우리가 우리끼리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우리가 쉴만한 부가 있었고요, 청년 액처 브릿지는 수요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우리 토요일 날 또 오전 6시에 실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도 작년들도 토요일 날 6시 10분에 2층의 소예배 이실에서 큐티 미식회라 그래서 간식도 준비해서 그렇게 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은 말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런 소그룹으로 나누는 기회가 되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번에 개근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근하는 분들을 우리가 조그만 선물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개근하는 분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어떻겠는가. 예. 여러분 600명이 그 개근을 하시면 600만 원을 필요한 곳에, 아직 어디로 해야 좋을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선물 우리가 뭐 만 원짜리 정도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남광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고 사역하신 귀한 목사님인데 참 장래가 많이 기대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내가 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바른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함께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큐티 특세의 주제는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광야 같은 시기를 꼽자면 언제일까요? 저는 이 사춘기 중학생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몰라요. 너는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뭐 먹고 싶니?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도 너무 많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죠. 물론 대화하기 싫어요 라는 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시기를 걸어가기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때가 바로 그 중학생 사춘기 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1부에서 전임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남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능력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고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그들을 따라왔고 이스라엘은 가로막힌 바다 앞에서 절망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군대에게 죽든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 간에 이젠 죽을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말씀에 나오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은 당시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탄식을 만들어낸 두려움이었고 모두를 통제하던 억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을 덮어버리시고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한 모세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이 바로왕을 찬송하고 바로왕을 높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기억하고 불러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노래이지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세례로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반대로 이 출애굽의 관점으로 세례를 바라보면 모세의 노래는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이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자라고 노예의 습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태생부터 죄의 노예라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된 현실로 인해 고통과 눈물뿐인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뒤쫓았듯이 오늘날도 죄악이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홍해를 건너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죄를 씻고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온 인류를 억압해왔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며 이 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어지는 광야길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광야에는 고기가 없다고 울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아낙 자손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걱정 근심으로 통곡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작은 유혹과 일어나지도 않은 위협 앞에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쾌락 앞에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망각하고 스스로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내 앞에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주저앉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했던 그 기쁨의 노래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연약한 나의 믿음을 흔들며 죄의 습성이 다시 나를 옭아매고자 할 때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연약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여호와만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이자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신대원 사경회에 참석했을 때였고 제가 딱 3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인생의 많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제가 30살이 되던 그때에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이에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 묘한 기분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벌써 30이라니 제가 느끼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회에서 다 자기 자리를 잡고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탄탄대로를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저축해 온 것도 아니고 목회의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연로해 가시고 어린 아이들은 빠르게 커가고 그렇게 책임져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버거워지는데 정작 내 손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건만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 없는 물거품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늦으면 안 된다. 방향을 바꾸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고 우울한 마음이 저를 잠식하였습니다. 몸은 신대원 신앙사경회에 있었지만 생각과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을 바로 그때에 기도의 가운데 이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의 노랫말과 함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 삶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광야의 의미를 금세 잊어버렸구나. 만나가 질린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불만하였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뒤쫓아가고자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일들 뿐이었는데 돈 몇 푼 더 받는 게 뭐가 그리 부러운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꽃길로 걷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찬양의 노랫말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분명 힘든 길이지만 광야가 힘들수록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광야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광야의 길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그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회 여정 가운데 꽃길을 찾기보다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광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만나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목회 여정 속에 근심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오직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이 능력의 노래, 자유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십니까? 만약 이 노래를 그동안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은혜를, 이 승리를, 이 자유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거친 광야길 같고 그 가운데 작은 유혹과 위협에도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함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하나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복된 시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하나님 생수를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또 세상적으로는 바랄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 주님과 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물질을 통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생업 현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남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섬기는 귀한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귀하게 섬기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 모세처럼 노래 부르며 승리하며 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